하드웨어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블레이드 앤 소울로 하드웨어 매크로를 설명할 건데요. 루프라는 하드웨어 매크로를 운용해서 게임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펑션 키랑 루프를 2초 동안 누르다가 떼시면 우측 상단에 N이라는 LED 위에 LED가 전멸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상태가 녹음 상태입니다. 여기서 스킬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 E, F, F 누르고 4, F, V 누르고 그다음에 펑션 키를 누르면 녹음이 종료되고요. 이 상태에서 펑션 키 루프를 다시 누르게 되면 제가 눌렀던 이제 지연 시간만큼 이제 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하드웨어 매크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는 일단 그 지연 시간을 설정할 수 없는 점은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루프를 펑션 키 루프로 루프 매크로를 종료한 뒤에 펑션 키 방향 키 우측 좌측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우측으로 할수록 10%씩 빨라집니다. 10%씩 빨라지게 하면 총 100%까지 10단계까지 빨라지게 할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펑션 키 루프를 다시 누르게 되면 제가 아까 입력한 것에 10배의 속도로 입력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스킬을 시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드웨어 매크로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